할렐루야. 4월 15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부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양과 목자로 비유되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에스겔은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백성들을 보호하고 선하게 다스려야 할 책임을 지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도자들이 오히려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한 나머지 자신들의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에스겔이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이든지 지도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올바르게 사명을 감당할 때에 성장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면 멸망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르게 이끌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성도들의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들의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고 쉴만한 초소를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필수적인 사명은 양들에게 좋은 꼴을 부지런히 찾아 먹이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양들은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돌보아 주어야 하는 것이 목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처럼 영혼을 돌보는 지도자 역시 연약한 영혼들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양육은 결코 억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깊은 신뢰를 가지게 되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며
또한 성도들의 영혼의 상태에 대하여 늘 깊은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도자는 성도들의 영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무리가 길을 잃어버리거나 맹수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항상 안전하게 보호해줘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 역시 요구되는 사명은 악한 사단의 공격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 것이지요. 베드로 사도는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들을 대적하라 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목자가 되심으로써 자신의 양무리를 악한 목자의 입에서 건져내시며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맡은 자는 언제 어디서 닥쳐올지 모르는 사단의 공격에 안전하게 지켜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 지도자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선한 목자는 악한 목자 때문에 흩어진 양무리를 찾아 평안한 곳에 쉴 수 있도록 누이며 꼴을 먹여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영적 지도자들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보살펴야 하는 그러한 귀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양 99마리가 있어도 잃어버린 한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아다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경제적인 원리로 생각할 때에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은 무척 비능률적이고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일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이러한 것을 논리로 따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을 더욱 귀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특별한 몇몇을 택해서 많은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는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이러한 책임을 맡은 지도자 또는 사명자는 세상의 모든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각각의 영혼들을 보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양육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이 얼마나 귀한 사명인가를 우리는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명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과하옵기는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지나가게 하시고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장대교회 온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영원히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존귀한 이름
죄사하셨네.